포항이 배터리 선도 도시로 입지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배터리 특화 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최신 배터리 기술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최근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객석은 시민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기조 발표에 나선 LG에너지솔루션 정황무 상무는 최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인해 긴 주행거리에 대한 요구는 차츰 줄어들고 대신 낮은 가격과 급속 충전 그리고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셀이 하나가 불이 났다. 그랬을 때 사람이 그래도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벌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규제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어 발표에 나선 노르웨이 배터리협회 팔 룬데 회장은 최근 배터리 산업에 대한 EU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위해선 노르웨이와 한국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over the next years, there will be very strict rules about producing battery materials, producing batteries, and so on in Europe. 노르웨이는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80%가 전기차여서 전기차의 얼리 어댑터로 불리는 나라로 배터리 음극재 생산 및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 분야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세대 소듐 이온 전지, 차세대 2차 전지 음극재 기술 개발 현황,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및 기술 변화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지난 7월 지정된 2차 전지 특화 단지의 후속 사업 발굴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인력 양성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단을 오늘 출범시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도 도전하며 배터리 중심 도시의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